삼촌을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스포 있습니다. 엑스펙토 파트로넘. 오늘 레고입니다. 과연 어떤 레고가 있을까요? 제가 대부분 좀 대형 제품들 위주로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지 못하는, 조금 고가에 사지 못하는 걸 제가 대신 보여드리고 대리만족을 시켜드리기 위함이죠. 최근에 받아본 제품들 중에 그래도 가장 또 핫하다는 제품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의 호그와트 사원 되겠습니다. 너무 커. 아 너무 커. 71043 해리포터 성이고요. 브릭스는 무려 6,020개입니다. 뭐 시가 뭐야? 광어야 오로기야? 왜 시가야? 판매가, 발매가는 한 64만원 정도. 실제로 크기가 만들어놓으면 얼마 날까요? 여기 써있네요. 일단 너비가 69.5cm, 그러니까 70cm 정도 된다는 얘기고 높이 역시 58.6cm예요. 자, 이렇게 엄청난 제품 누가 조립하느냐? 나야 나, 나야 나. 내가 조립하지롱.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앞에는 그냥 이런 식의 정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자 뒤로 보여주면 뭐 당연한 일이지만 뒷면을 보여주는데 뒷면에 이런 식으로 좀 뚫려 있다, 여러 가지 방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설명들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실제 피규어 사이즈로 이 성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피규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레고 헬리캐리어로 보여드렸을 때처럼 요만한 마이크로 피규어들이 생활할 수 있는 호그와트 기숙사의 크기 정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피소드마다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2편에 나왔던 애들, 뭐 3편에 나왔던 애들 뭐 다 보입니다. 그렇죠? 디멘터 이런 이제 하늘에 나는 자동차들도 보이고. 나 이런 거 가지고 왜 겨울하지? 뒤에도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조립을 다 해놓고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6,000피스가 넘는 호그와트에서 얼마나 걸릴지 기대해주시면서 바로 조립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제품들 진짜 너무 큰맘 먹고 해야 되는데, 일단 잠깐 봉지 나왔는데 봉지가 32번 봉지가 있네요. 얘는 뭐야, 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늘려서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 하나 더 해준 것 같아요. 이게 다 20번 된 것 같으니까 이게 뒤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안 되겠다. 바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봉지는 총 4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1, 2, 3, 4, 5, 36, 37까지 해서 총 봉지 수는 40개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 뭐야? 시작하기도 전에 봉지 분류만. 자, 스티커가 이렇게 4장이 보이고요. 설명서가 4번입니다. 게임 오버. 상훈아, 오늘 밥 세자. 오늘 가자 가자. 대망의 첫 번째 페이지부터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8시간의 조립 끝에 호그와트 성을 완성했습니다.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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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1시간에서
5일 정도 걸렸습니다. 8시간 하루에 했으면 또 뭐 끝냈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좀 조립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빴다라는 얘기죠. 조립하면서 엄청난 디테일에 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제품이고요. 호그와트성을 전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옛날 올드 모델에는 그런 그레이트 홀만 따로 커다란 뭐 버드나무 따로 이렇게 보여줬던 그 올드 레고들도 있는데요. 요거를 전체적으로 표현을 해줬고 미니피규어도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4개 고드릭 그리핀도르, 헬가 후플푸프, 살라자르 슬리데린, 로에나 레본클로우 기숙사를 이제 만든 창조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분이고 그중에 이 세 분은 굉장히 뭐 사이가 좋으셨는데 이 분, 이제 슬리데린이 머글과 마법사의 그런 혼종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떠나고 고랬다라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얼굴이 조금 흐리멍텅하네. 요거 녹색 굉장히 귀엽죠? 근데 얘가 바로 악의 축 볼드모트입니다. 볼드모트와 함께 옆에 있는 분이 벨리트릭스 레스트랭입니다. 그 추종자죠. 수이 아저씨, 아구스 필치. 전혀 그렇게 안 생겼지만 맥고날걸 교수고요. 여기가 스네이프 교수, 알버스 덤블 더워 교수, 레모스 루핀 교수, 엄브리지 교수, 나중에 교장이 되는 그분입니다. 녹색 넥타이를 메고 있죠? 네. 슬리데린의 드레이코 말포이. 요 셋은 다 빨간색 넥타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핀도르의 해리포터.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이제 론 위즐리. 그다음에 네, 헤르미온느 세 명씩 쌍을 이루어 있죠. 여기 노란색 애들 세 명이 후플푸프 학생들, 파란색은 레본클로우 학생들, 녹색 옷 입은 애들 슬리데린 학생들, 여기 빨간색 옷 입은 애들 세 명이 그리핀도르 학생들에서 학생들까지 12명을 넣어줬습니다. 12명,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개가 이렇게 있고요. 자, 차근차근 하나씩 훑어봅시다. 외관부터 한번 볼게요. 나 일어났어요, 나 지금. 이렇게 엄청난 높이에 네, 이런 뭐 첨탑부터 해서 여기 보시면은 네, 요 헝가리 혼테일 네, 브레잔에 나왔던 용입니다. 요거랑 표현이 되어 있고 요 다리 여기서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쵸? 그런 다리들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나가는 문들도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배 마법사의 돌에서 처음에 입학할 때 이제 이렇게 배로 들어오죠. 혹은 같은 급행 열차를 타고도 들어가기도 하지만요. 성당 같은 느낌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고 아즈카반의 제수에 나왔던 디멘터 요건 이제 마이크로 피규어는 아니고 조금 더 큰 피규어인데 다섯 마리가 호그와트 성 주변을 알짱거리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디테일한 건 이런 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면 떼지잖아요. 두 판이에요. 이렇게 한 판으로 하면 여기가 이렇게 다리도 연결이 딱 되는 큰 창문들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작은 창문들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가면은 뭔가 다 뭔가 방방 뭔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커다란 버드나무라고 해가지고 비밀의 방에서 도비가 사실은 음모를 꾸몄지만 결국 그 호그와트 급행열차를 못하고 이걸 타고 호그와트 성에 도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죠. 여기 보시면 되게 디테일한 게 여기 까만색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요거 여기 아즈카반의 제수에서 시루스 블랙을 이제 처음 만나는 장소가 요 안쪽이잖아요. 그것들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해그리드의 오두막 네. 여기 이제 호박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시간 여행할 때도 아마 보이실 거고 여기 이제 아라고그죠? 거미, 예, 거미도 보이고 그리핀, 히포크리프 있잖아요. 하늘을 나는 걔도 같이 조금 표현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걔는 없네요. 따지고 보면은 해그리드도 좀 들으면 좋겠는데 해그리드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 피규어보다 1.5배가 커야 돼서 그래서 뭐 넣지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맨 왼쪽부터 보시면 도서관을 표현을 해줬고 여기는 호그와트 기숙사 중에 빨간색이잖아요. 그리핀도르 기숙사를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책이 쌓여있는 모습들 마법 책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잘 해줬고 여기가 바로 그리핀도르 기숙사 들어가는 그 문이에요. 당연히 문은 열릴 수가 있게 되어 있죠. 통통한 여인 요분이 이제 노래해가지고 왜 잔 깨려고 그러잖아요. 그 잔까지 이렇게 표현을 레고로 굉장히 귀엽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숙사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난로가 있는 시리우스 블랙이 난로 안에서 왜 메신저를 많이 주고받잖아요. 해리포터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또 대박입니다. 기숙사생들이 처음 나왔다가 막 깜짝 놀랐던 그 움직이는 계단 하나하나 이런 움직이는 초상화들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해줬고요. 여기가 비밀의 방 들어가는 입구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의 돌에서는 움직이는 계단 때문에 지금 잘못
꽃길을 들여서 플로피, 머리 새 딸린 강아지 깔고 앉아있는 고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고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강아지는 표현이 안 돼 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그 악마의 덤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리가 막 목 졸려서 이제 막 그렇게 막 저렇게 하다가 마법을 이용해서 통과가 되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열쇠 있는 방으로, 천장은 원래 높은데 여기는 낮은 칸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런 투명 브릭으로 열쇠가 날아다니는 모습들. 이거 너무 귀여운 거는 요건 이제 붓인데 원래는 여기서는 빗자루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 열쇠를 잡아줘야 됩니다. 요 열쇠를 잡아야 되고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열쇠들이 진짜 그 문에 아슬아슬하게 팍 꽂히죠. 그렇게 해서 또 옆으로 통과되면 바로 마법의 체스방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씩밖에 안 넣었는데 원래는 두 개씩 해서 총 두 쌍 네 개가 들어있어요. 뭐 요거 뭐 표현이 귀엽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뭐 또 론이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좀 희생을 하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소망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거울이 있고 요게 이제 마법사의 돌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빨간색. 뭐 귀엽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편의 가장 큰 반전이었죠. 퀴렐 교수. 터번을 쓰고 있는데 그 터번을 쓴 이유가 벗었을 때 이제 뒤에가 볼드모트의 얼굴이었잖아요. 그거 뭐 정말 큰 반전이었습니다. 2는 비밀의 방입니다. 일단은 비밀의 방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거부터 봐야 됩니다. The Chamber of Secret has been opened 하면서 이게 원래 영화상에는 두 줄로 써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스티커니까 네 줄로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뭐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왜 여기 지금 스티커가 붙어있나 할 수 있는데 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문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만하게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불사조 기사단에서 해리가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Expecto Patronum 이런 거 가르칠 때 거기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덤블도어의 원래 군대 본부로 썼던 아무튼 2편 비밀의 방 얘기를 해보면 로커트 교수 유명한 교수인데 알고 보니까 별 볼이 없었던 그 교수와 함께 롬과 함께 여기에 이제 들어가죠. 모닝머틀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고 스티커로 표현을 해줬네요. 와 해서 떨어지죠. 물론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떨어지면 이 아래쪽 어디로 가느냐? 요게 바로 비밀의 방 문. 요렇게 이동을 하면 바로 비밀의 방이 열리게 됩니다. 바실리스크가 있는 비밀의 방이고요. 이때 이제 톰 리들이 불러내죠. 톰 리들 풀네임을 이렇게 막 돌렸을 때 볼드모트의 이름이 완성될 때 소름이 돋기쳤습니다. 톰 리들의 일기장은 그냥 까만색 1:1 스터드로 표현을 해줬고 피닉스가 바실리스크에 이제 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 하고 해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를 탁 찔러가지고 이렇게 탁 돼가지고 죽이죠. 매회 반전이 있는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소설책은 더 재밌어요. 3편 바로 아즈카반의 죄수가 되겠죠. 어둠의 방어술을 하는 교수들이 대부분 조금 이상해요. 퀴렐도 그랬고 로커트도 그랬고 근데 레무슨 루핀 교수가 나오죠. 그 루핀 교수 방이 어디 있느냐? 여기 이제 추금기를 표현을 해줬고 이게 아마 캐비넷이지 않을까요? 이게 열리면 가장 두려운 거를 딱 떠올리게 해서 그거를 이제 좀 우스꽝스럽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해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 3편부터 이제 디멘터잖아요. 이제 호그와트 급행 열차에서 디멘터 만나고 그 이후로 루핀 교수가 구해줬지만 그 디멘터가 나오자 루핀이 이제 그걸 막았는데 루핀이 두려워하는 게 나오죠. 그게 바로 보름달이었고 그래서 그 루핀 교수는 늑대 인간이었다라는 복선을 줍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브레잔으로 넘어가면 트리위저드커 때문에 보바텀과 덤스트링 그리고 호그와트 이렇게 3대 학교가 이렇게 만나서 목숨을 건 게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1편은 이 용과 싸우게 되고 2편은 싸나온 이너에게서 학생을 구출하게 되고 3편은 위로에서 결국은 또 볼드모트를 만나죠. 세드릭 디고리 호그와트 선배가 힌트를 줘서 여기서 이제 목욕하잖아요. 거기서 보면 디테일한 게 인어공주 보이고 여기 그 황금알 여기에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알버스 덤블도어의 교수실입니다. 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커다란 동상이에요. 요거를 쭉 돌면서 이제 올라가죠.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피닉스도 보이고 오드리 그리핀도르 칼 그리고 이런 이제 모자 어디 기숙사를 이제 배정을 받게 되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레이트 홀입니다, 여러분. 각 기숙사 깃발들도 보이고 원래 여기 촛불이 막 떠다니는데. 그리고 뭐 목 잘린 그 니콜라스 경인가 뭐 거기도 그런 것들은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되게 디테일한 건 이 스티커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불사조 기사단에 나왔던 엄브리지 교수가 원래 마법부에서 일하다가 호그와트 교장까지 되잖아요. 그러면서 금지 항목을 계속 하나씩 갖다 붙여요. 그 필치가 계속 이걸 하나씩 붙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결국 이거 다 빵 터뜨리잖아요, 그렇죠? 엄브리지 교수의 교수실은 여기 있네요. 등 하나 보이고 하얀 거는 쟁반 모양 그 사진 쭉 이렇게 보여져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랑 기숙사 밑으로 보시면 말포이가 계속 죽음을 먹는 자, 걔네들을 호그와트 섬으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 자꾸 이제 들락날락 하잖아요. 네, 고기를 이제 표현을 해준 거고, 여기는 스네이프 교수의 약물 교실, 네, 수업하는 그쪽입니다. 보면 이렇게 약병들 이런 것들이 표현을 잘 해놨고요. 개인적으로 조립형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1:1 스터드로 뭔가 표현을 해서 이게 뭘까라는 상상력도 자극이 되고, 아 이게 이걸 표현한 거야? 아 이게 이거였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조립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집들, 뭐 성들을 쌓아 올릴 때가 굉장히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저에게는 안성맞춤, 정말 맛깔나는 손맛을 보게 하는 조립이었습니다. 제가 조립했던 제품들 중에 가장 많은 6,020피스를 자랑하는 호그와트 성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4만 원이 아깝지 않은 호그와트 성이었습니다. 너무나 재밌게 조립을 했고 전시 효과 또한 정말 대단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리포터 안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1편부터 8편까지 정주행을 쭉 해보시고 조립을 해보시면 더 깨알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 Get it. 영길범이랑 내기해가지고 이어가지고 이거 두 개 따놨는데 요거도 같이 한번 싹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얘들은 시리즈가 요거 말고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구입을 하면 그거 한번 풀세트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